사우스웨스턴 내셔널뱅크가 한인타운에 진출했습니다. 텍사스에 본점을 둔 사우스웨스턴 내셔널뱅크는 어제 오픈 기념 행사를 갖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주들과 함께 불경기 극복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은행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. 프라이빗 뱅킹 스타일로 작은 비즈니스든 큰 비즈니스든 정말 원투원으로 해서 정말 퍼스널라이즈, 커스터마이즈한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다 그런 직원들을 하여를 했습니다. 1997년 텍사스 휴스턴에서 시작한 사우스웨스턴 내셔널뱅크는 그동안 지역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함께 성장했으며 이번에 아홉 번째로 한인타운에 문을 열었습니다. 한국분들의 비즈니스를 도움을 주시는 고객들은 한국분들, 외국분들, 뭐 중국분들 다 섞어 있으시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큰 opportunity를 본다고 생각해요. 11억 1,400만 달러의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사우스웨스턴 내셔널뱅크는 메이저 은행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작은 만큼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. 행장님하고도 상의를 금방 할 수 있고 심사부 쪽도 되게 빠르고 그래서 모든 게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뭐 일반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스피드나 이피션트하게 해줄 수 있고 특히 오랜 시간 은행에서 업무를 맡아왔던 베테랑 한인 직원들을 선별해 구성한 만큼 책임감 있는 진행과 정확한 결과를 자랑합니다. 뭐 SBA 론, 커머셜 론, 뭐 라인 오브 크레딧,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론 그쪽으로 저희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와 있으니까는 저희가 그쪽으로 좀 더 빠르게 대답드리고 사업하면서 더 이렇게 파트너를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. 새롭게 문을 연 사우스웨스턴 내셔널뱅크는 이번 개점을 통해 한인 사회와 발맞춰 함께 성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